좀 그렇지? 그래?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. 뭐가 그럴래야? 아니 근데 뭐 이 하객들한테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. 엄마는 누나도 하고 니도 하면은 완전 경사지. 아 그치 겹경사지. 그래. 어떡해.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물어봐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2월인데 5월은 좀 살짝 좀 있어. 좀 그 그래서 일단은 취소를 했어 일단. 일단은 취소를 했어 일단. 우리 때문이야? 응.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고. 우리 때문이야. 지 마음대로 취소하고 야. 아니. 이거. 어떡해.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와서 엄마한테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. 나는 철두같이 믿고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다. 성우 5월 20일 결혼한 자랑 다 해놨다 내 지금. 어떡해. 그래 맞아. 근데 이게 상미랑 나랑도 아직까지 솔직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거부터 먼저 맞추는 게 먼저 같아. 근데 내가 너무 엄마한테 솔직히 설레발 쳤어 내가 진짜. 다음에는 상의를 하고 아 다음에 이제 해야지. 무조건 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. 나도 해야 되는 사람이야. 어디 내 억수로 무시당하는 것같아. 네 제가 잘못했을까. 돌아서면 그래도 봐. 내가 너무 못해준 거 많다. 아. 돌아서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부족한 엄마 밑에 태어나갖고 그렇게 고생한다 내가. 맞다. 어떡하냐. 무슨 그런 무슨. 그렇다.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 됐지 뭐. 엄마 내가 미안해. 아 아니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. 아이고. 성우 씨도 진짜. 어떡해 너무 괴롭겠다. 안타깝게도 결혼 취소를 저희가 또 부모님의 상의 없이 저희 둘만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되게 속으로 너무나도 미안했고 또 어머님이 또 우셔가지고 또 진짜 저도 정말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. 불효를 한 것 같았습니다. 그래 맞아. 자식한테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지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. 그럼. 그러니까 꼭 혹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여자가 내가 자식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거기서 부족함을 느껴서 안 하나?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시는 느낄 수 있죠. 아니면 내가 뭐 너무 부담을 줬나 막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거고. 이런 진짜 별별 생각 다 들 것 같아 진짜.